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시험 끝났다. 오늘은 집에 가서 뭘 해야 하나? 오늘은 딴 것도 안 하는데. 야. 보는 게 오빠 택택이. 야, 너 끝나고 어디 가냐? 나 집에 가야지. 집?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넌 우리 집에 놀러 올 거거든. 아, 그렇게 된 거야? 아, 진짜? 그럼 내가 결정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 최신형 장난감들도 엄청 많다고. 최신형 장난감? 뭔데? 베이블레이드라고 막 총용 나오고 막 주장 나오고 막 현무 나오고 막 그래. 베이블레이드? 나 그거 아빠한테 사달라 했는데 너무 비싸서 안 사준다 했어. 그래 갈게. 어딘데 너네 집? 우리 집은 말이야. 응. 신비의 아파트야. 신비 아파트? 그거 우리 집 옆에 있었던 아파트 같은데? 그래 알겠어. 그럼 가자. 가자. 나나나나. 자야, 어이구 아이오루야. 여기야 여기. 여기가 신비 아파트야? 그래, 여기가 내가 사는 신비 아파트. 아주 신비한 곳이지. 데뷔 없거든. 빨리 집어 가자. 아이 베이블레이드. 가자. 멈추라. 너 같은 더러운 더럽고 추악한 요괴는 여길 들어갈 수 없어. 물러서. 피쳐. 내 힘으로 처져서 그걸 막을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 우리 아파트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아이, 오늘도 퇴근이구나. 빨리 집에 가서 여보한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해야겠다. 아저씨! 저 옆에 있는 아저씨. 저 초록색 이상한 꼬마애는 뭐지? 아저씨! 나 보이지? 아니, 꼬마야! 내가 보이나봐! 와, 내가 보인다! 아저씨, 저 보여요? 야, 꼬마야, 시간도 늦었는데 빨리 엄마한테 가봐.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리고 초록색 분장을 하고 있니? 너 헐크야, 니가? 아저씨,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좀? 뭘 도와줘?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가 위험해요, 우리 아파트. 무슨 아파트가 위험해? 뭐 이상한 애가 다 있어. 아저씨,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인데 귀신이에요, 귀신. 내 이름은 신비고, 아저씨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 내 도움이 왜 필요해?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해라. 경찰서에 신고해야든가. 다른 인간들은 우리를 못 보지만 아저씨는 그 눈 덕분에 우리를 볼 수 있는 것 같다고요. 내 눈? 저승사자들이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네요. 뭐 이상한 애네 이거. 나 그냥 자다 일어났는데 눈이 이렇게 된 거야. 이상한 애야 이거. 아저씨, 우리 지금 신비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아이들을 따라오지 마. 이런 장난꾸러기 같은 이라고. 야, 너 아저씨한테 장난칠래 계속? 아저씨, 왜 아파트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나쁜 요괴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내가 이 눈 때문에 너를 보는 거고 넌 귀신이고, 니네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진짜 이상한 애네 이거. 야, 절로 안 가. 아저씨, 제발. 나 여보, 빨리 집에 안 가. 빨리 집에 안 가. 나 여보 나왔어. 늦었어. 아 여보, 진짜 오는 길에 말이야, 나 퇴근하고 오는데 어떤 이상한 애가 나한테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뭐 도와달라니. 아니 옆에 있네. 야, 너는 졸라 안 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여보는 혼자서 술 먹고 들어왔어?
아 혼자서라니 어? 옆에 초록색 괴물이 있잖아. 초록색 이상한 분장한 애가 있잖아 꼬마애가. 아니 사람이 술 먹고 와서 뭘 떵떵거리고 있어. 조용히 해. 그리고 어? 여보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지금 무슨 사단이 났는지 몰라요? 아 무슨 일이 있는데. 야 옆에 근데 꼬마 안 보여 얘? 얘 안 보여? 뭔 소리야? 뭐가 했다는 거야? 홀라 홀라 수주정할래. 홀라 홀라 지금 수주정할 때가 아니라고. 수주정할 때가 아니라니. 아니란 말이야.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그래? 어? 울고 그러냐고. 우리 딸 요르르가 시미 아파트인가 뭔가 거기에 놀러 갔는데 집에 안 돌아오고 있다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친구랑 아파트 뭐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고? 아파트 신비 아파트. 어 거기가 어디야? 어 그러니까 아저씨, 친구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비 아파트에 아이들을 잡아가는 요괴가 있다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초록색 괴물 일로 와봐. 어. 야 네가 아까 했던 그 신비 아파트인가 그 얘기 좀 한번 해봐 나한테. 어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아저씨. 우리 딸이 없어졌다는데? 저는 사실 아주 착한 귀신이에요. 신비 어, 아파트에 있는 아 도깨비? 네 도깨비죠. 근데 신비 아파트를 수호하고 있었지만 아주 나쁜 요괴가 나타나서 제가 그 요괴와 싸웠지만 저는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지고 말았어요. 어 네, 그 신비 아파트에 이제 그 요괴 그 아이들을 데려가는 그 나쁜 요괴를 무찌르기 위해선 저 혼자로는 부족해요. 근데 왜 내 도움이 필요한 건데? 나는 야 그냥 평범한 어 아저씨인 걸. 아니요 아저씨는 평범하지 않아요. 아저씨 왜? 그 눈이 있잖아요. 어, 이 지금 내 이 파란 눈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보고 귀신을 보일 수 있다니 이 말이야 지금? 에 그럼요 아저씨는 특별해요. 그러면 신비 아파트에 지금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요루루랑 다른 아이들을 어 납치했다 이 말인가? 에 요르르란 친구도 신비 아파트에 간 거면 그 나쁜 요괴가 데려가고 한 걸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그 신비 아파트가 어딘지 안내해 줄래? 알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아저씨. 아유 여기 신비 씨. 네네. 아 도대체 어디야 신비 아파트가? 어? 여기만 넘으면 바로 신비 아파트가 있어요. 쉬쉬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어 뭐야? 여기가 신비 아파트예요? 네, 여기가 신비 아파트예요. 그렇구만. 여기에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어떤 괴물한테 어? 납치당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엄청 나쁜 놈들에게 아이들이 납치당했어요. 근데 아저씨. 네. 혹시 저기 창문에 저 녀석들 보이나요? 창문에? 어? 저쪽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는 굉장히 팔다리가 긴 괴물이 보이는데? 아, 역시 아저씨. 귀신을 볼 수 있는 거였어. 아 다행이다. 아 역시 이 파란 눈 때문에 내가 귀신을 보는 건가? 아 어쨌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신비씨? 아 일단은 저 녀석들은 엄청나게 강력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 둘이만은 힘들어요. 예. 하지만 제가 영적 도구 무기들을 가져왔어요. 어떤 거죠? 아, 여기 제가 다 준비를 해놨죠. 여기 상자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칼이고 그리고 이거는 스나이퍼인데 스나이퍼고 이거는 전기톱? 전기톱이고 네, 테마사들이 많이 쓰는 무기들이에요. 이건 뭐죠? 이거는 뭐야 이거? 와! 이거는 테이저건이네 테이저건. 아 그러면은 이걸로 저 슬렌더맨을 물리치고서 아이들을 구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이들을 꼭 구합시다 잉여맨 씨. 네 신비 씨 그러면은 일단은 저 창문 밖에 있는 저 괴물들을 제가 이 스나이퍼로 물리치겠습니다 먼저. 네 좋습니다. 나쁜 괴물들 우리 아이들을 야 아이들을 아유 저쪽에도 있어요. 예 별거 아닌데요. 이 총만 있으면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좋아요. 아유 절대 의심 어떡해요 잉여맨씨. 아 여기도 신비씨 그럼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얘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은 꼭대기 층에 있어요. 꼭대기 층에. 그렇구만. 그러면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갑시다. 오 좋아
오 이거 되게 센데 이거? 야 역시 이념의식 강력하군요. 어 내가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을 줄 몰랐네. 무조건 쭉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어 신비씨! 잠시간에 총에 불타 죽어버렸잖아. 아 어디다 빨리 슬렌더맨을 빨리 부딪히고 우리 아이들을 구해줘야겠다. 어 이게 옥상 아닙니까? 어 그래 여기 옥상이네. 맞네. 잠깐만 잠시만요. 저쪽에 지금 어 건너편에 굉장히 큰 어 슬렌더맨이 있는데. 이럴 수가. 저거 말로만 듣던 슬렌더맨 킹. 어 슬렌더맨 보스라고? 그럼 저 녀석이 우리 어 우리 아이들을 납치한 건가? 이 녀석 우리 요루루를 도대체 어디다 둔 거야? 어? 야 요루야 아빠 왔다. 빨리 도망가자구나. 어? 어? 요루루자 요루야 아빠 왔어. 아빠. 어, 야 요루야 지금 슬렌더맨이 알기 전에 어 신비 덕분에 너를 구하러 왔어. 어? 빨리 야 뭐 요기 또 빨리 도망가자구나. 아빠야? 어 그럼 아빠지. 어 빨리 도망가자고.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얘 요루루가 아니에요. 어? 요루루를 아 요루루를 변장한 슬렌더맨이었다니. 야 어 이럴수가. 슬렌더맨이 변장도 하는 겁니까? 에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홀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요. 이럴수가. 그럼 진짜 요루루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래도 아빠 구해줘. 어이 전혀 어이 요루루가 저 창고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빨리 저 녀석을 붙들고 아이들을 구합시다. 아무래도 저 슬렌더맨 킹 녀석이 어 우리 요루루를 가둔 것 같은데 저 녀석을 물리치고 우리 요루루를 빨리 구하러 갑시다. 좋습니다. 빨리 저 녀석을 붙잡읍시다. 자 그럼 슬렌더 킹을 물리치고 우리 아이들을 구합시다. 좋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자. 오오오오 뭐야 슬렌더 킹 여러분 이상한 걸 발사하는데요. 조심해요. 저 녀석 엄청나게 강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한다 어? 이 녀석 우리 아이들을 어? 야 강한데 되게 강한데. 어 녀석 강해 어떡하지. 야 이거 나 죽겠다 야 피하고 한번 피하고. 안 되겠다 아 죽는다 어 숨어서 어 물리쳤어요? 네 제가 물리쳤어요. 네 좋았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빨리 구하러 갑시다. 네 아무래도 이 창고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구하러 가죠. 어? 네 좋습니다. 어 여긴 것 같은데? 여긴가? 아빠 어 구해줘. 어 애들아 내가 아빠가 구하러 왔단다. 야 어 아빠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렴. 야 저기 애들아 내가 구하러 왔단다. 애들아 걱정하지 마렴. 안녕하세요. 저기 꼬마야? 아니 무슨 할아버지 같은데. 아 신비씨 당신은 안 보이잖아요. 그니까 나도 좀 보이고 싶은데. 야 아,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지? 그 아빠 혼잣말이야. 아이 그나저나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옥상까지 잡혀온 거야? 어? 모르겠어? 아 요루루 친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어. 저희가 들어오니까 어! 번쩍하더니 여기 쓰러져 있던데. 번쩍하더니 여기 납치당할 수 있다고? 예. 도대체 저 슬렌더맨 녀석이란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이길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는 거지? 혹시 아세요, 신비 씨?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 녀석은 아무튼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에 어쨌든 아빠, 어딜 보는 거야? 아니야 아빠 술을 먹어서 그래. 어 야 이 아저씨 이상하다. 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혼인이다 말하고. 이 녀석들이 너희를 구해준 사람들인데 나를 보진 못하지만 어쨌든 요루야 아빠가 구하러 왔어요. 구하러 온 건 아니지만 뭐 왜 창고에 갇혀 있어서 내가 아빠가 구하러 온 거야 알겠지? 일단 빨리 가자. 집에 가자 요루야 너도 가고. 여기 우리 집인데. 아이 이거 내 눈이 파랗게 돼가지고 이거 귀찮게 됐네. 귀신도 보이고 아이 아유 다시는 이런 귀신들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아유 진짜 귀찮게 됐네.